지난 주서부터 학계서를 시작했죠. 학계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워낙 이 복잡한 역사 속에 얹어진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이해 없이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도록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첫 시간이면서 서론이었기 때문에 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 들었나 벌써 막연하죠.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전부 붙들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아요.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패권을 잡자마자 식민지 국가로 붙들려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포용 정책을 펴서 전부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희 나라로, 너희 옛 땅으로 다 돌아가라.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돌아가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도록 하라는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로 백성들은 다 자유가 되고 자기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명령대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주변에 특별히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이 매우 언짢게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이 나라를 회복하려 하는구나 해서 이미 고레스는 죽었고 그 후에 왕들에게 고소문을 하나 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도 안 바칠 테이고 그 모든 손실은 바사 제국에게 돌아갈 텐데 그냥 이대로 두시렵니까? 그때 바사 제국은 내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복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뭐 귀찮은 고소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뭐 자세히 살펴볼 것도 없이 손해가 되겠거든요. 해서 신하들을 시켜서 포고문을 내리죠. 공사 중단. 선친 때 내렸던 그 공사 재개 명령이 그런 연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몇 년 중단이 됐는가 하면 15년이 중단이 돼요. 15년간. 이것이 역사적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본심은 달랐어요. 이런 드러난 표현적인 사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이미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했고 자기들의 일들을 먼저 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학계 선지자의 고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12절을 좀 볼까요?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자,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해도 누구나 다 이해할 텐데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뭐라고 수식했죠? 보니까 남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표현은 좀 달라진 표현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원래는 이 백성들에 대한 호칭이 이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달라져 있네요. 남은 백성이. 여기 남았다는 표현은 이제 구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이 됩니다. 렘넌트 사상이라고 해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아적인 신학의 비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앞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남은 백성이 이렇게 모든 장면을 세세하게 찍었어요. 요즘 TV나 스포츠 중계를 보면 우리나라 카메라 앵글 잡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주 그 눈가에 떨어질 듯 말 듯한 눈물까지도 탁 포착을 해요. 과거에 70, 80년대 중계 장면을 보면 화면 자체가 좀 밋밋하죠. 그때는 뭐 카메라 겨우 한두 대 정도 놓고 몇 커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잡습니다. 카메라 한두 대 가지고는. 근데 요즘은 카메라가 10수대가 다 곳곳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열광하는 청중의 그 미세한 떨림까지 다 잡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수많은 장면들이 자세하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감동이 현장의 느낌이 더 생생하게 들어와요. 사실은. 가끔 이제 목동 야구장에 가서 직접 야구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현장감이 주는 느낌이 또 다르고 또 TV 화면을 통해서 세세하게 포착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또 달라요.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동장에 앉아서는 그렇게 미세한 장면을 제가 포착할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지나가니까. 근데 마치 오늘 이 성경 기자의 기술 방법은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카메라 앵글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 잡아요. 한 것도 한 것도 잡습니다. 그래서 감동하는 장면, 은혜 받는 장면을 다 잡아서 종합해 보면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새 역사가 이 청중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학계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청중화하지 않고 지도자 그룹부터 탁 은혜 받는 장면을 잡아요. 그런 거 보면 교회의 변화와 시작은 지도자 그룹부터 변화되고 은혜를 받을 때 그 교회는 진짜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머물질 않고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했나요? 세 차례에 걸쳐 표현이 됐습니다. 마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답니까? 감동시켰대요. 오늘 주제가 감동입니다. 보통 이제 이 감동이라는 주제는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아이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감동 프로젝트, 또 어느 이 음식점에 가면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뭐 이런 구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은 감동이 들어갈 때, 감동이 일어날 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사회가 알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무엇이며 왜 마음이 그렇게 사람마다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은 영을 얘기합니다. 루아흐라는 표현을 했는데 영,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왜 영인가?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자막으로 봅시다. 1, 2부 때는 이거 없었어요. 네. 자, 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00일이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시면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정의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여기 육신이 됐다는 말은 우리 이런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지컬한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죽은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육체, 옛날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의 영은 인간의 타락으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얘기하죠. 누구에게 부어줘요? 여기 만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문은 육체입니다.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우리는 지금 기본이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산 영이 되었습니까? 산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자막을 치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14절을 다시 보세요. 2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심에.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영을 감동시켰대요. 이 감동시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이모셔널한 그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기초의 표현이 아니라 이 감동이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각성하여 일으키다, 깨우치게 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여기가 변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이거는 금방 식어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조변섞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감정의 기초에 세워져서는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 하면 진리라는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이 감동이라는 말은 대각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각성이 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죽었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자기들의 이 불신앙이 무슨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감동시켰다라는 말은 흥분시켰다라는 사실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번역에는 흥분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삶의 현장에 자기적이고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을 흥분시켜서 눈물을 빼내게 해서 일을 시도하려는 나쁜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화면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표하는 모든 영상은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의도적이어서도 안 되고 말 그대로 팩트만 전달하는 기능이어야 합니다. 이게 선동적 초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소위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선동적 자극적인 영상으로 눈물샘을 자극해서 우리의 심리적 기반에 교회를 경영하거나 움직이려는 시도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우치고 각성이 일어날 때 진짜 선교가 되는 것이고 진짜 봉사가 되는 것이고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각성이 일어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앞을 보실까요? 대본에 15년이나 이런저런 핑계 아래 묻어두었던 하나님의 재건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하기 위해서 삽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려움과 방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가랴서 3장을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이 스가랴서는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3장 1, 2절을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예, 놀랍게도 지금 이 재건 역사의 가장 리더인 스룹바벨 옆에 누가 함께 서 있어요? 사탄이 함께 서 있어요. 그거를 이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막을 걷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탄이 두 팔짱 끼고 같이 있지 않아요. 항상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해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 이게 하나님의 일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안 되게 방해를 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또 하나 그림을 보는데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또 한 축을 담당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그 성전 재건에, 예, 자막을 걷어도 되겠습니다. 성전 재건의 대역사 앞에 선 이 지도자들의 어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인 것이 분명한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는
항상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후에 일어났던 에스라 선지자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한번 에스라서를 직접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성경을 다 엽시다. 에스라서 5장 5장 앞에 보면 4장 24절이 있죠? 자, 우리 전체 성도들이 한번 먼저 4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예, 이것은 먼저 중단되었던 사실을 기록했어요. 몇 년 중단됐었다고요? 한 15년 정도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절 다같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재건을 위해 삽을 드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몇몇 총독들이 15년 동안 공사 중단하고 가만히 있다가 저것들 또 다시 삽을 들었네. 웬일이지? 이거 누가 시켰냐? 왜 공사 다시 시작하냐? 또 이제 딴지를 걸어온 겁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다시 바사왕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 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진위를 따져보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의 내용대로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글을 받아보고 6장을 넘어가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닥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자 앞을 보실까요? 선조 때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토록 했던 문서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의 그 방해를 위한 상소문이 사실상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는 동기가 되고 말았어요. 옛 바벨론 창고에서 고레스 왕 때 내렸던 조서 하나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발견 내용을 좀 보십시다. 자, 3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넣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원본이에요. 방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상소문 때문에 이 성전 재건에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 선왕의 문서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문서의 내용이 놀랍게도 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수치까지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어디서 내기로 돼 있어요? 바사의 왕실에서 내도록 돼 있어요. 몰랐던 사실까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자기들 꾀에 넘어가서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7절,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대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상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 선왕의 발견된 문서에 따라서 모든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은 떨어져라. 그리고 이 경비는 문서대로 끊임없이 대주도록 해라. 이걸 뭐라 그래요? 대박. 대박.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진의를 드러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진상을 드러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이들은 온갖 핑계로 자기들의 집 짓는 데 빨라서 15년간을 불순종에 낭비된 세월을 보냈다고요. 게다가 오늘 학계로 넘어가면 신기한 기록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서 1장 15절을 볼까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며칠입니까? 6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일인가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며칠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6월 1일. 6월 1일. 그러면 이것이 며칠 안에 일어난 일이죠? 23일 동안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6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유대인의 원력상 1년 중 7월의 절기를 준비하느라고 가장 바쁜 달입니다.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옛날 같으면. 가장 바쁜 달이에요. 집집마다 7월의 절기를 위해서 가장 분주했던 달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영혼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에게 각성이 일어나고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각성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은 과거와 같이 방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환난과 방해가 역사의 진상을 드러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모든 재정까지 하나님께서 외부인들의 헌납으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만유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8월 한 달을 열어가는데 과연 우리는 가장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우리 삼일교회가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게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해야 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서신제로 한번 세 가지를 기도합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제 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8월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참 많이 더운 달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마음의 이유를 댈 수 있고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항상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방금 우리가 올려드렸던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오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에도 예배의 자리를 내 생애 첫 자리로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영도 울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화요일부터 출발을 합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번에 같이 떠나는데 저는 그 아이들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잘 된다 그래요. 어린 영혼까지 선교의 선봉에 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